품이 없는 공동체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한테 와라. 선행을 한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지 않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두 패러다임의 지금 충돌 현상이라고 좀할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건 조금 도덕적인 맥락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오라고 그랬고, 이제 오라고 한 이야기를 바울식으로 말하면 인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이 되겠죠. 그 인해로라는 말의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제 사실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으신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를 최초로 부르시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거기는 선행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방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 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말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한번 이렇게 그쪽으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 보면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살리셨도다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조그만한 글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원문에 없는 것을 추가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문장을 완성을 안 했어요. 목적어만 쓰고 말았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말이야. 그리고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었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살리셨도다를 집어넣은 것은 문장을 완성하느라고 동사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 동사가 살리셨도다가 어디 나오냐? 5절에 나와요. 5절 걸 미리 끌어다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1절에서는 살아나면 안 돼요, 아직. 죽은 채로 있어야지. 그리고 1절, 2절, 3절은 새카맣게 배경을 칠하는 거거든요. 죽은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가서 반전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 그 크신 은혜. 그러면서 이제 이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려주셨다 하고 4절, 5절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1절, 2절, 3절에서는 죽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리셨도다를 지워버리라고 제가 보통 많이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시는데 행위를 불러주셨다고 얘기하는 게 웃기잖아요. 어차피 다 나쁜 놈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 착해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거니까. 어차피 죄인이라고 전제하고 지금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이렇게 인해를 얘기할 때에는 조건 없이, 이 세상은 조건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건 없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근데 이게 최초로 우리가 부르심 받는 그 순간에는 도덕적인 조건조차도 포함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레위를 부르실 때, 그 세리 레위를 부르시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나오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나오는데, 그 레위를 부르실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군지런군지런 하잖아요. 더러운 놈들을 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보면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죄인을 불러야 될거 아닙니까? 착하게 만들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일단 부르고 봐야지. 근데 부르고 그냥 죄인으로 냅둔 채로 천국 보내줄게, 이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러서 어떻게 하냐?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이제 회심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삶과 그 과거와의 단절이죠. 그게 예수님을 만나서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 그렇게 죽음이라고 묘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에베소서 2장처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하는 방식은 좀 이렇게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삶의 비전을 우리가 일단 알고 나서부터는 그 거룩한 삶을 힘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갖게 된 이 거룩함이라는 비전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래서 에베소서 4장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시작하는 거죠. 그 부르심의 뜻이 있거든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지. 그러라고 우리를 불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걸 뭐 우리가 성화라고 불러도 좋겠고 뭐라고 불러도 이렇게 좋은데 어쨌든 바울은 그것을 기대했고 그리고 그런 우리가 나중에 바울은 주님이 꽤 일찍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라고 얘기했고 교인들에게도 입만 열면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훈계를 했고 기도할 때 그것을 기도했고 그게 바울의 목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참 볼 것 없던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리고 그런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참 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이 공동체가 이 될 것을 기대하는 그러면서 열심히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죠. 바울은 그것을 달리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달리기 비유하는데 이게 달리기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운동장에서 다 뛰지만 상 다 주냐? 한 놈밖에 못 받잖아. 고대 올림픽 보면 1등한 놈에게만 면류관 씌워주죠. 월계관을 씌워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뭐 샐러리 같은 걸로 이렇게 관을 엮기도 하고 상징적인 거라서 혹은 소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관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관, 그 승리의 관을 헬라말로 스테파노스라고 그럽니다. 그 스테반 이름이 스테파노스예요. 그 관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그 상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다.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뛰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 사람들은 썩고 없어질 것 받겠다고 열심히 뛰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썩을 게 아니라 영원한 그 면류관을 기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만큼 더 절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나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뛰는데, 목표 지점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마구 그냥 뭐 소풍하듯이 산보 가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뛰기를 방향 없는 것처럼 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이미지를 살짝 바꿔서 격투기 이미지를 쓰죠. 격투기 권투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허공을 친다는 것은 연습 경기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펀치를 잘못 날렸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냥 대충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보고 내 앞에 있는 적을 두들겨 패가지고 무릎을 꿇는데 재미있게도 거기서 또 이미지가 살짝 또 이렇게 비틀리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두들겨 패서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철저한 자기 절제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잘 전해놓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바울은 자기가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게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면 disqualified. 자격 없는 것으로 드러날까봐. 바울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대충 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렇게 뛰어가야 한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역시 빌립보서 3장에 1인칭 단수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장차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 그리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뒤에 있는 건 내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이루었다는 게 아니다. 완전해졌다는 게 절대 아니다. 뒤에 있는 건 내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목표를 향해서 내가 좀 열심히 뛰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 받는 순간은 우리가 정말로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사회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정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우리 존재면 틀림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거죠. 은혜는 공짜죠. 아무 조건 없이 다가오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룩한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1만 달란트 용서받은 놈처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잖아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용서해줍니다. 근데 아무 선제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에는 아무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아무 조건이, 선제 조건이 없지만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중요한 뜻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를 안 해주잖아요. 무슨 얘기냐? 임금님이 그 친구를 용서해 줄 때 가졌던 그 의도를 짓밟은 것이니까. 임금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은 이제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이 은혜로운 삶의 방식을 이제 너의 삶에서도 실천하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셨던 거거든요. 그 용서를 받은 게.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가 그 사람을 움직여서 아 이제 나도 이 은혜를 먹은 놈이니까 먹었으면 먹은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이사야식으로 하면 땅이 비를 먹었으면 채소, 과일 이런 걸 내야 되잖아요. 근데 땅이 비를 먹고서 가시, 엉겅퀴 이런 거 내면 좋겠어요? 그럼 불 쏴질러 버리지. 이사야서 이미지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줄 때는 그 뜻이 있었던 거죠. 너도 그렇게 이제 살아라. 근데 이 친구는 그 임금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마치 아무 은혜 받은 게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죠. 임금님이 그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오죠.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는 약간 이렇게 그 용서 안 해주고 하는 장면을 동료들이 다 보잖아요, 그죠? 그 동료들이 보고서 바로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바로 임금님한테 카톡 날렸다고 제가 그렇게 이렇게 설교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임금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기분 좋게 있다가 카톡 하는 소리 때문에 이제 깨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 동료 멱살 잡고 막 협박하고 막 감옥에 보내고 하는 그 장면이 찍혀지니까 임금님이 화가 무리 끝까지 나오고 이 새끼 잡아와. 그래서 잡혀와서 감옥으로 가는데 그때 임금님의 얘기가 뭐냐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갚기 전까지는 못 나온다.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액수거든요. 굳이 환산을 하면 한 몇 조 정도 될 거예요. 10조까지는 안 되려나? 요즘 돈으로 계산하기 쉽지는 않은데 그냥 그 정도가 됩니다. 그냥 소위 사실 한 사람이 빚을 질려다 질 수 없는 그런 액수예요. 예수님이 그 액수를 얘기한 게 뭐냐면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결국 감옥에 쳐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영원한 심판에 처한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용서해주는 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걸 뭘 착각하냐면 아무 선제적인 조건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과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만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우리는 사랑에서만 끊어버리는데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면 사랑받는 자녀라는 표현이 뭐하고 얽히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게 이제 바울의 예정의 언어를 제가 이렇게 로마서 8장하고 에베소서 1장하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가 언젠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신 거죠. 그게 에베소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아 하나님이 바로 그러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걸 알고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 나도 이제 그러면 그 은혜 속에 담긴 그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잘 안 되지만 용서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용서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지 않나요? 용서 잘 되던가요? 그러니까 더 짜증나지. 그러니까 더 힘들죠.
싹싹 빌고 막 그러면 용서하기 그래도 쉽잖아. 근데 나쁜 놈들은 또 잘못했던 소리도 안 하잖아요. 더 열불 나는 거지. 근데 또 이제 우리 말씀 묵상하면 또 용서하라. 그럼 또 이렇게 그게 우리 마음을 괴롭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쨌든 나로서는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핵 돌아서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인정 안 하면 관계 회복은 안 되지만 나로서는 어쨌든 열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용서인 거죠. 근데 이게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중에는 용서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지금도 조금만 생각하면 이렇게 뚜껑 열리는데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데 확 불질러버리고 싶은데 어떤 때는 진짜로 제 심정입니다. 그런데도 불을 못 질러. 왜? 내가 불을 지르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이제 내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내 욱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상대방의 행동 따라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벌써 불사질렀겠죠. 근데 나는 상대방의 행동에 맞춰서 행동할 사람이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인해를 따라서 행동해야 될 사람이 된 거죠. 그런 과정이 결국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가는 로마서 8장식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선제적인 조건은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 무거운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의 그 잔치 비유를 설명할 때 마태복음 큰 잔치 비유 있죠? 그런 얘기는. 그 얘기가 이제 이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이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제가 이렇게 그런 표현을 이렇게 자주 씁니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제한이 없죠? 그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가는 거는 우리 경험에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다 가니까 뭐 그까이 거면 대충 하면 갈 수 있으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착각을 경고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은 정말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순재 아저씨 같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지만 그 묻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그 부르심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큰 희생이 필요했었고 그게 에베소서에서 사실 그 부분을 많이 좀 강조를 합니다.